책상 위에 온다. 온다. 뭐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를 연상해 보세요. 온다. 책상 위에 있는 음식물에 바퀴벌레가 온다. 한 번 더. 온다. 책상 위에 있는 음식물에 연상해 봤습니다. On the desk. 온다. 책상 위에 있는 음식으로 뭐가 온다? 바퀴벌레가 온다. 연상해 보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책상 위에 있는 이 말이 뭘 꾸몄어요? 책들 이걸 꾸몄네요. 책들이라는 게 뭐예요? 걷기지로 통하는 원이죠? 알아, 원. 그럼 원을 꾸미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투예요. 왜 그래요? 책상 위에 있는 요 말이 책들을 꾸몄잖아요. 책들이 알아, 원이니까. 책상 위에 있는은 알아, 투. 즉, 형용사구가 되는 거지요. 밑에 한번 보실래요? 중요한 문법, 어법 내용인데.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맹구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전명구라고 그랬어요. 그 전치사에 해당되는 조토, 즉 조사토씨가 의하는 할튼 되어진 이면 그랬어요. 여기는 책상 위에 있는, 뭐뭐에 있는, 뭐뭐하는 이 말이 그 다음에 오는 책들을 꾸몄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알아투, 즉 형용사, 여기서는 뭐예요? 구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 여러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투란 우리들이 복잡하게 익히고 익혀도 헷갈리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형용사정 용법, 지금 전용어 문법, 어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쓰이는 뭐 관사나 형용사, 관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화법, 접속사, 전치사, 특수구문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 말 자체, 예. 온 같으면은 그 말 자체의 조사토시가 의하는 할턴 되어진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형용사 상당어구 또는 형용사절, 형용사적 용법이다. 어때요? 복잡한 문법적인 용어보다도 우선 말이죠. 조토가 의하는 할턴 되어지면 무조건 알아투다. 시험 문제에 답은 결국은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더 복수했으니까 복수는 뭐예요? 책들이지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있는 그럴 때 거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책상이지요. 그 다음에 mine, 내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마 뱃속 말은 책들은 어디에 있는 책들? 책상 위에 있는 책들. 누구 것? 내 것. 여기서 books와 desk와 mine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엄마 배속말로? 그렇죠. 명동만 붙잡아라. 그러면 그 전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직독직해, 아니 속독속해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아하라 영어의 그 직독직해와 속독속해는 일반적인 방법보다도 적어도 40배 이상 빠르고 정확하다. 모든 세상의 언어가 결국은요 명동이에요. 즉 명사와 동사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북스라고 하는 말인데 또 데스크라고 하는 말인데 또 마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세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엄마 뱃속 말에서 뭐 아우라 공식이라고 그랬죠? 아우라 비법. 책들이 어디에 있는 책들이었어?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눈으로 그냥 보입니다. 그죠? 아, 책상 위에 있다는 말이구나. 누구 것? 아, mine, 내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전치사 플러스 뭐 전관사 더 플러스 명사가 와서 전명구를 이루면서 앞에 오는 복수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네? 책상 붙잡고 복수 붙잡고 마인을 갖다 붙잡는 것도 0.3초예요. 이건 우리네들이 자꾸 어떤 문법적인 그 어순 또는 뭐 그것도 순서가 다른 뭐 영어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어떤 틀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문법을 익혀야 되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선생님 책상이나 북스나 마인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해석까지는 알겠는데, 전치사 on의 용법,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on과 제한되어진 책상 지적하는 지정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데스크를 말하니까 전관사 더가 오고 이런 것들 어떻게 익힙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말은. 세상의 모든 말은 그냥 말일 뿐이다. 예, 그냥 말일 뿐이에요. 해보실래요? 온다. 아까 했잖아요. 책상 위에 뭐 바퀴벌레가 책상 위에 있는 음식으로 이 바퀴벌레가 오는 그 이미저리와 장면을 탁 연결해서 생각을 해버리니까 책상 위에 그러면 온더 데스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또 형용사구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상 위에 있는 이 지금 이 문장에서는 당연히 이 말은 조사 토씨가 책상 위에 있는 책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는 on the desk는 북스, 북스를 꾸민다. 어떤 실력? 그럼요, 초등학교 2, 3학년 실력. 어떤 말이 어떤 말에 걸리고 어느 말이 어느 말을 꾸미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복잡다단한 12가지의 품사, 구, 절, 용법을 단 0.3초 이내에 순간적으로 용법이나 어법, 구문, 문법까지 해결해 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법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이해만 하세요. 그리고 말은 말이니까 말로 익혀놓고 나면 마치 수고 공부처럼요. 아주 쉽고 편하게 애워도 지지요. 다음에 암송도 되어지지요. 파악하기 쉽지요. 시험 문제 잘 풀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온더 데스크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치사 on의 용법에 신경 쓸때 여러분은 데스크네?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이니까 책상 위에 있는 요 말이 책들 꾸몄구나. 그러면 이건 형용사 구네. 형용사 구라고 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그냥 투네? 그럼요. 투. 알아 투. 자, 온더 데스크는 한번 더. 말 공부를 그냥 하세요. 말 공부로. On the desk. 예. 온다. 책상 위에 있는 음식물에 바퀴벌레가 온다. 됐나요?